지난 25일 검경 수사를 1년 넘게 받아오던 경남 부지사를 지낸 조진내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의원은 생전 지인들에게 정권이 날 올가매려는 것 같다. 결론을 다 정해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경남 테크노파크 센터장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의원은 최근 검찰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시 소환 조사를 했고 그 며칠 뒤에 목숨을 끊었습니다. 이에 고교 선배이자 측근이었던 홍준표 전 대표는요. 하지도 않은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지난 2년간 문 정권이 자신과 주변을 샅샅이 조사했다며 주장했는데요. 황교안 대표 역시 문재인 정권 들어 적폐 수사로 목숨을 끊은 5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. 혐의가 안 나오면 별건 수사도 서슴지 않는 폭력에 가까운 적폐 수사라는 한국당의 비판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박정아 대변인, 청와대 대변인 하셨고 또 제주도에서 정무부지사를 하셨잖아요. 바로 조진내 전 의원도 사실은 경남 부지사를 지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산하 기관에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계속 받아왔는데 조사가 한 1년 넘게 지속됐다고요? 글쎄요. 모르겠어요. 조진내 의원이 받았던 혐의라는 것은 경남 산하에 있는 테크노파크 센터장 임용과 관련한 부분인데 그 정무부지사가 임용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길래 저게 문제가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내용 자체야 그 더 뭐 경찰이나 검찰이 확인해줘야겠지만 글쎄, 정무부지사가 일을 하는데 그 산하기관에 영향을 미친 게 얼마나 문제가 될런지 그게 문제가 됐던 건지 아니면 1년여 동안 수사를 계속 하려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건을 갖고 괴롭혔던 건 아닌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별건 수사 뭐 이런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심한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한 것 같아요. 물론 정치를 오래 해오면서 현재는 뭐 지난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실패를 해서 고생스러운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내년 총선 있고 또다시 뭔가 그 계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간 데는 그 뒤에 우리가 모르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. 며칠 전에 보면은 우리가 구의역 비정규직 문제든지 한 3주년 돼서 많은 시민들이 가서 꽃 갖다 놨어요.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래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사회에 남긴 울림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우리 윤창법이라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.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적폐수사가 뭐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해서 우리 사회에 뭘 남겼는지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이것저것 다 조사해서 잘못된 부분 고쳐가야지요. 그러나 그럴 정도로 우리 사회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고 울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배워가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정치 보복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그 이름이라는 제목입니다. 문 정권은 적폐 청산의 그 이름으로 너무나 잔혹하고 비정한 정권이 되었습니다. 그 이름 하면서 고 김모님, 고 정모님, 그리고 변창훈, 이재수 전 사령관, 조진내 이번 전 국회의원까지 이 5명 변호사님, 네.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현 정권의 적폐 수사를 받다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벌써 5번째다. 그렇죠. 저분들의 이제 고통스럽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 소명을 하고 이런 것은 당신들이 좀 오해를 한 것 같다라고 난 소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문제는 뭐 재론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서는 나올 때까지 턴다.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되면 상당한 압박이 되죠.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내 혐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나와 사소한 돈거래라든가 어떤 관계인 사람까지 다 주기 시작하더라. 너무 괴롭다. 차라리 내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감당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겠는데 단순히 나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내 주변이 하나하나 샅샅이 털리는 걸 보자니 너무 괴로움이 크다. 차라리 내가 없어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그 유언을 비슷하게 남기셨었죠. 예. 조진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무부지사로서 산하기관에서 뭐 전화 한 통 정도 할 수 있었겠죠. 예를 들어서 정말 누구를 꼭 반드시 집어넣어라. 모든 절차 무시하고 집어넣어라. 그것이 아니라 한번 잘 살펴봐라 정도 전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그게 뭐 큰 압력이겠느냐. 정무부지사로서 산하기관에 이 정도는 못하겠느냐.
하겠느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큰 범죄냐고 몰아가니까 너무 만약 본인께서는 감당이 힘드셨겠죠. 그리고 그거 외에도 거기에서 자백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다른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게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. 예.